추잉 아스님 팬클럽까지 감사해요. 자영업님께서 10개를 팬클럽까지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ADA님께서 팬클럽까지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화 안 났어, 화 안 났어. 아, 그러면 앞으로 웃는 얼굴로, 웃는 얼굴로 방송해야지. 그래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화가 난 안 났는데 났다고 하시니까 화가, 안 난 말투로, 진짜 너무 화목한 말투. 그런 말투로 해야지. 여러분, 저 화 안 났어요. 저 괜찮아요. 밴을 해볼까? 제드, 뒤져버려. 오케이. 제드, 죽여버리고. 자, 이제 가볼까요? 해물파전의 긍정 롤 세상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뭐라 그러지 그걸? 자,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의 그 낯짝에 미소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물파전의 긍정 롤 세상 시작합니다. 갑시다. 친구 같이 갈까? 고고고. 그래, 고고고. 가자. 좋아 좋아, 간다. 아, 장난치는 겁니다. 자, 미드라인, 미드 아리 나와서 내가 미드 픽하기가 좀 편해졌어. 뭐로 갈까? 보자. 미드 아리를 상대하는데 좋은 캐릭, 좋은 캐릭 뭐 브랜드까지 있다. 사실 아리 상대하는데 오리아나가 괜찮긴 해요. 오리아나가 대처하기도 좋고 한타적으로도 아리보다 좋고 오리가 좀 괜찮긴 해. 그리고 요즘에 오리 폼이 좀 좋아. 요즘에 오리 폼이 좀 좋기 때문에 특패 가자. 특패? 특패로 이기기 힘든데 아리. 야스오 가자고. 야스오 안 죽었어? 야스오 죽었을 텐데. 야스오 죽었어. 그래, 그럼 여러분들 추천대로 오리 가겠습니다. 오케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해무리가 받아서 적극 수용을 해서 오리 하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뜻과 제 뜻이 날로날로 일치율이 높아지니 해무리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요거랑 요거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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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오케이. 좋아. 포식과 새로운 피중이 뭘 올릴까? 얘는 평타를 아리니까 많이 섞진 못해. 그렇기 때문에 포식을 가는 게 낫겠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암흑별 오리아나. 스누피 송신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리아나도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별이 형이지. 아, 후차 고맙다. 하지만 형은 오리아나 할 때는 재밌다기보다는 감탄사를 자아내는 그런 플레이,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다. 오리아나 요즘에 폼이 굉장히 좋아. 오리아나 할 때 진정 없는 것 같은데? 픽창에서 특성 찍는 건 거의 페이커급인가? 저는 따라할 수 있는 거 다 따라해요. 페이커가 하는 것 중에 따라할 수 있는 거. 같은 룬 들기, 같은 특성 들기, 같은 스펠 들기, 스킨 내가 더 좋은 거 끼기. 요것만 이제 더 월등한 편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들 페이커에게 양보하는 편입니다. 오케이. 좋아. 눈꽃 오리아나 쓰자고? 눈꽃 오리아나? 아, 근데 암흑의 별 오리아나로 연승 달리고 있어가지고 좀 불안해. 약간 게임 못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거 있거든. 약간 그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 혹은 약간 그 믿는 것들. 빨간 팬티, 중요한 날에 빨간 팬티 입고 막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왠지 암흑의 별을 써야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다른 거 쓰면 왠지 질 것 같아. 그런 불안감을 안고 해야 된단 말이야. 간다. 그럼 겨울동화 해줘요. 겨울동화요? 브금은 틀어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해무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릴게요. 브금은 틀어드리겠습니다. 겨울동화 브금이 어디 있을 거야? 여기 있다. 아, 또 이거. 용준씨. 지우 안녕. 간다. 가자. 좋아. 갑시다. 고고고! 가을 동화 아닌가요? 잘 구분 못해요. 여러분, 가을 동화랑 겨울 연가랑 구분할 수 있어요? 난 잘 못해. 겨울 연가가 최지우 씨랑 배용준 씨 나오는 거고, 가을 동화가 원빈이랑, 그 다음에 송혜교 씨 나오는 건가? 맞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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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맞아? 아, 맞아? 오, 나 이거 구분, 나 진짜 천명하네?
이런 걸 구분하다니. 이거 진짜 구분하기 힘든 건데. 봄의 왈츠랑 여름 향기도 있어요. 아 진짜? 아 그거 약간 4부작 느낌이다. 그거 그 감독님이 다 같은 작가님이 다 같은 작가님인가? 봄의 왈츠랑 가을 그저 뭐야 가을 연가 봄의 겨울 동화. 아 뭔 소리야. 아 모르겠어. 아 진짜 헷갈려. 여름 향기, 봄의 왈츠, 가을 동화, 겨울 연가. 맞지? 빠르게. 이거 약간 그 IQ 테스트야. 가을 동화, 겨울 연가, 가을 동화, 겨울 연가, 봄의 왈츠, 여름 향기. 대박이다. 여름 향기, 봄의 왈츠, 가을 동화, 겨울 연가. 대박이다. 어때? 이 정도면 IQ 몇이야? 이 정도면 100은 넘지? 좋아. 100만 넘으면 캐리할 수 있다. 자, 벌써부터 캐리가 예상이 됩니다. 갑니다. 가자. 봄의 왈츠가 한효주랑 다니엘 헨이 나온 거야? 아 그래? 기억이 안 나. 내가 안 본 드라마 같은데. 봄의 왈츠가 서도영, 한효주, 다니엘 헨이, 이소연, 최자혜 씨 이렇게 나왔네. 여름 향기는 손예진. 오 손예진 씨가 나왔네. 송승헌. 오 나 이거 본 것 같은데. 나 이거 원래 이 드라마 모르다가 항상 친구들이 송승헌 나오면 야 한별아 너 나왔다 그래가지고 관심 갖게 된 것 같은데. 일단은 큐 스마트키 풀어주고 갑니다. 기억은 미화되기 마련이죠. 갑니다. 좋아. 송승헌보다 잘생긴 사람 없다. 있어. 어머니 눈에 너가 더 잘생겼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잘하자. 알겠지? 아 모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 근데 어머니들 중에서도 솔직한 어머니분들이 계셔. 솔직함이 장점인 어머니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은 이제 객관적인 어머니도 계셔. 그 어머니라고 모두 같은 판단하는 건 아니야. 현재 본방의 모바일 중계방에 3,700분 계신데요. 여러분들, 오직하단에 저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세요. 제가 또 우리 하나로 잘하는 게 CS 많이 먹기 때문에, 미드에 푸드파이터 한 명 산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갑시다. KFC 갓님 17개 선물 감사합니다. 별풍이 좋나요? 구독이 좋나요? 아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 무엇을 선택하던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좋아. 한방 치고 큐 한방 맞추고. 좋아.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아 이런 막타 치러 올 때 큐 맞춰버리고. 좋아. 제 큐 맞으면 안 돼. 제 큐는 2타야. 내 큐는 1타고, 제 큐는 2타기 때문에 맞으면 안 돼. 자, CS 먹으면서. 이런 거 맞추면서 못 맞춰도, 아, 기다려. 하마터는 못 먹을 뻔 했다. 아, 이거 못 먹는다. 까비. 아, 이거 못 먹었다. 까비. 좋아. 두 개 먹고, 좋다. 이거는 너 내 주자. 아리가 상당히 잘하는데 이 친구 내가 본 아리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아리를 잡아낸다면 해물파전의 실력을 인증받는 게 되겠죠.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인정받기 위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미션이요? 어떤 미션이죠? 다미씨? 좋아 매우 흥분됩니다. 흥분하면 안돼 흥분하면 지는 거야. 좋아 다 먹어. 와 이런 세상에 열나 많이 먹었어. 역시 미디 푸드파이터 해물 오리아나. 하! 빠생! 촤! 콰! 요것만 하! 오케이 섬세한 컨트롤 빠생! 좋아 마치 CS를 여자친구에게 스킨십 하듯 섬세하게 하신다면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와디가 해주시고. 좋아
뭐라고? 5데스 미만 500개라고? 아, 다하미님께서 주신 미션이야? 감사합니다. 다하미님께서 세상에 해무리가 한 75%로 놀라운 확률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해무리 맞춤 미션을 주셨네. 감사합니다. 다 먹고 좋아. 마나를 좀 많이 쓰고 있긴 한데 괜찮아요. 마나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아리보다만 많으면 돼. 아리보다 현재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한 이득이야. 3데스 미만이야? 그러면 3데스 미만? 알겠어. 큰 미션이니까 3데스 미만 이렇게. 근데 저 미션이 저한테 저 알아야 돼. 미션의 본질을 알아야 돼. 그냥 3데스 미만이면 500개 왔어 5만원이다 이러면은 빡대가리 BJ야. 본질이 뭐냐? 해무라 미션 성공하면서 앞으로는 3번 미만 죽어서 좋은 모습 보여줘? 이런 뜻이란 말이야. 미션 걸어주시는 분의 진심을 알아야 돼. 진심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좋아. 좋아. 오케이. 하하! 아, 까비. 아, 뭐야? 아, 급했구나. 급했어. 급하면 안 돼. 급할수록 돌아가야 돼. 얘 만화가 좀 없거든요? 이거 이제 글 좀 넣으세요. 이제 제가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천둥공주까지 터뜨리고. 좋았어. 오면 이제 큐 딱 터뜨리고. 이런 식으로 압박 가하세요, 이제. 판테온 오고 이제 W 들어가면 이기죠. 잡았죠. 좋아. 어! 점화가 아니라 힐이네? 대박. 이럴 때는 외쳐주세요. 힐이! 좋았어. 이러면 이제 판테온이 신납니다. 제 힐 하나로 판테온을 춤추게 할 수 있다면 힐은 작은 손해지. 작은 비용이지. 좋아. 오케이. 먹어야 되는데 이걸로. 오케이. 돌아오는 공을 이용해서 먹어줍니다. 좋습니다. 집 나간 공도 돌아오게 하는 해물 파전의 피지컬 대박입니다. 집에 가서 아이템 사죠. 돈 짱 많이 모았는데? 보세요. 제 뱃살로 제 뱃살은 우주예요. 자 보세요. 오케이. 좋아. 가자. 빠삐 형님 어서오세요. 오케이. 에어컨 틀어야겠다 이제. 25도 27도로 오케이. 게이머가 가장 게임을 잘한다는 온도를 맞추고 이렇게 프로적인 마인드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카드 여러분들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자 보호하고 평타 한 방, 평타 한 방에 큐 한 방. 그리고 빠지면서 저런 거 그냥 섬세한 플레이 좋았어. 이런 섬세한 플레이로 먹어줍니다. 와딩 하나 해주시고. 와딩 하는데 얘가 큐를 쓸 수도 있어. 그걸 생각해야 돼. 자 미아핑 이러면 오케이 돌아왔어. 판테온 조심. 내가 이거 가는 거 이런 거 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가다가 아리는 기동성이 있는 궁극기이기 때문에 아리가 따라오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각을 잘 봐야 돼. 피하고 좋다. 오케이 돌아오고.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큐를 보내가지고 둘 다 먹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아마 이렇게 큐를 딱 쓸 거예요. 앞으로 라인을 미는 게 이 친구의 취미이기 때문에. 왜냐면 로밍을 가려고 라인을 미는 거란 말이야. W 못 붙나? 한 번만 붙으면 잡을 수 있는데. 까비 이제 마나가 없네요 저 친구가. 좋아. 이러면 저의 선전이 예상되는 상태죠. 뭐야 일로와. 뭐야 할 얘기가 있어. 자 내가 할 얘기는 까! 이 녀석들 어리석은 미니언들 빡대가리들 나한테 속다니 바보같은 미니언들. 좋아. 좋아 좋아. 집에 가자. 아 블루를 주네. 블루 먹고 가자. 얼마지? 모렐로 노미콘까지 1565원. 쉴드 주고. 아 블루 그럼 그거 아세요? 한 학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루를 먹을 때
실드를 정글러에게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정글러와 토라질 확률이 13%나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블루를 먹을 때는 실드를 주세요. 누가 연구했음? 심심한 사람이. 좋아. 오. 아, 또 내가 못 봤네. 아, 서운하겠네. 아, 좋아. 친구 왜 블루로 안 먹었지 왜? 블루 안 주나 정글러가? 까비. 오케이 먹어주고 와딕 하나. 아 개공을 좀 못하고 있긴 해. 아 이런 제작에. 좋아. 큐가 안 맞아, 안 묻었나? 더블리만 묻었나봐.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간 거 보니까 제 데미지가 되게 괴랄하거든요. 저기 학살 중입니다. 구체 속도가 상향을 먹어가지고 상당히 강해. 이거 킬각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리는 점화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힐을 들어서 더 유리한 편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 아리가 낚시할 수도 있어. 와 그냥 공 던져볼 걸. 눈먼 공으로 잡을 뻔했네 이거. 까비. 맞아주세요. 힐 써주시고 여기서 궁극기 타면서 마무리. 아 까비! 야 이거 진짜 멋진 경기였네요. 두 사람 모두에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판테온 개구 좋아. 이러면은 이거 판테온이가 어시까지 주고 굉장한 이득을. 아까 전에 갱옹 못한 거 이 정도면 보답한 거죠. 인정합니다. 좋아. 모래를 노비건 하나 사주시고 그 다음에 체력 물약 하나. 그래서 망원용 개주로 바꾸자. 좋다. 패스트님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파테오님이 갱각이 아주 날카롭네요. 아까 미드 올 때도 저 친구 이 점스트에서 놀 친구가 아닌데 라는 의문을 가졌었거든. 역시 그 의문만큼이나 갱각이 매우 노련합니다. 근데 아리는 왜 안 피했지? 아리님 못 봤나? 아리님 왜 안 피했지? 피할 수 있었는데 그치? 오케이. 노아드. 노아드. QWERASDFGHJ님 별부산 역결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어? 우디르. 어? 우디르 형. 고! 찔러. 아 까비. 오케이. 아 구체 데미지가 상당한데? 어? 저선 빵태운 가줘야 돼. 간다 빵태운 내가 간다. 좋아 레오나 좋아. 찔러 레오나. 와 이거지. 여자 실드 올리고 큐로 마무리 좋아. 이거 이거까지 이거까지 일단 이거 맞춰 붓에 맞춰놓고 W로 마무리. 평타 평타. 아 아깝다. 실드만 떴으면 빵대 살릴 수 있었는데. 아 판테온을 살리지 못했다. 삼킬한 기쁨보다 너를 살리지 못한 나의 아픔이 더욱 크구나. 아 이 정도면 웃으면서 죽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웃으면서 죽는다. 이 정도면 죽음에 후회가 없어 저 친구. 좋아 와디가 나고. 좋아 있다! 오케이! 개굿! 아! 뭐, 나 죽일라고? 어이, 곰탱이 이거. 이거나 먹어라, 곰탱아. 그렇지. 어이씨! 곰인 줄 알았는데, 거북이고, 거북인 줄 알았는데, 새고! 새인 줄 알았는데, 호랑이네? 저놈 저거 뭐야, 정체성이. 어? 좋아. 그 다음에 저걸 가야 되니까 에테르 환영부터 가주자. 그 다음에 물약 하나랑 체력 물약 하나는 필수지. 좋아서 간다. 꺼. 저 곰탱이요? 우디릅니다.
요즘에 우디르를 아예 까먹은 우디르가 멸종된 줄 아시는 분 계시는데 우디르는 아직 건재합니다. 근데 이 친구 3대 쓴데도 강하네. 3대 쓴데도 강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근데 우디르들이 멸종된 건 맞아요. 저 우디르는 뭐냐면 자기가 우디르인데 우디르 아니다 스킨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저 친구들만 살아남았어. 우디르는 멸종을 했어. 조심. 오케이. 계속 압박하면서. 오케이. 좋아. 이제는 제가 라인전에서 무조건 우위를 점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좋아. 공놀이 하면서. 좋습니다. 좋아. 이러면 궁을 뺐죠. 나는 궁이 안 빠졌고. 이러면 타이밍은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좋아. 쟤는 마을 갈 수밖에 없지. 이러면 라인 밀어주면 되지 그냥. 아 뭐야. CS 잘 먹어주면서. 오케이. 라인 밀자. 라인 밀면서 완벽하게 이득을 가하겠습니다. 형 천둥은 안 쓰나요? 천둥이요? 천둥은 브금으로 쓰는 편입니다. 일단 BJ니까요. 벤씨를 사왔네. 벤씨를 사왔네. 편진몽님 연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블루 먹어. 블루 내가 솔블루 할게. 자 이거 돌아오게 하면서 CS 먹어주고 스스로 먹고 가자. 블루 먹으러 가자. 자 판타네 다 컸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딱. 오케이. 감사 감사. 아 혼자 먹으려고 그랬는데 마음속으로 삭혔어요. 왜냐면은 약간 품 안에 자식이던 아들이 자 판테온 입장에서 판테온이 다 먹여 살렸는데 저 이제 혼자 먹을게 그러면 내심 서운할 수도 있거든. 내심 서운할 수도 있어. 실드 하자도 토라질 확률. 아니야 이건 달라. 레벨이 11이 넘어간 궁극기. 아 11이 안되네. 내심 서운하겠는데. 아 왜 이렇게 레벨업을 못하셨지. 아 그렇다. 판테온은 우리 팀의 아버지. 우리 팀을 돌보느라 자신이 레벨업할. 어? 아 이거 세상에 아깝네. 아리랑 싸웠나 했어. 아리가 늦게 봤구나. 아리가 안 오길래 나는 오 대박인데? 아리랑 싸웠나 했는데 아리가 그냥 늦게 본 거였어. 싸운 게 아니었군요. 야, 근데 우디르가 3대 쓴데 엄청 세네요. 그쵸? 베인 사망. 좋았어. 베인 개구. 베인 7킬이네. 빨리빨리 이거 나 이거 흥한 라인이 바텀 말고 다 흥했네. 괜찮다. 좋아. 브랜 잡아주고. 좋다. 마무리. 좋아 좋아. 플레이 장인님 별선 10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디르가 저렇게 좋은 챔피언이었나요? 제가 꼬라서 그래요. 제가 꼬라서 상대적으로 지금 우디르가 좋아 보입니다. 제가 우디르를 잘 꾸며주고 있어. 궁극기로 벤시 빼면 대박이다. 아 아깝이. 이러면 진다. 이러면 저 큰일났다. 오 개구 빨라져라. 가. 그렇지. 대박이로다. 좋아. 역시 역시 믿을만한 친구야. 팀파이트에 자기 갈리오. 좋았다. 도발 좋았어. 아리가 이제 강해졌기 때문에 판테온으로. 야 근데 저기 신의 한 수긴 했다. 벤시가 벤시 때문에 아리 잡기가 진짜 난해했어. 좋아. 밀어주자. 자 이 1차 타워 밀어줍니다. 이러면은 탑하고 미드 1차 타워를 밀었네요. 좋아. 오케이. 큰 게 없었나? 아니면 내가 연락 강해서 한 방에 죽었나? 베인이 라인 한 번 더 미나? 와 탐욕스럽다 베인. 어? 탐욕스러운 녀석. 죽어 마땅하다. 자 벽궁 하겠죠? 벽궁 맞아줍니다. 자 타블렛 쳐주시고 이거 궁극기 안 써도 잡을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자 이거 이렇게 잡아줍니다. 뭐야 못 잡아? 아 그렇지. 좋아. 괜히 이제 궁극기를 쓸 타이밍과 쓰지 말아야 될 타이밍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 방금은 이제 판테온 전멸이 빠졌지만 베인의 전멸까지 빠졌기 때문에
실로 놀라운 이득이에요. 대박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외쳐주세요. Very nice! 이렇게 외쳐주세요. 좋아. 개인의 전멸까지 빠졌잖아. 그럼 개이득이지. 오케이. 좋아.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루덴의 메아리 사겠습니다. 이 궁극기는 또 쓸 데가 있어. 이제 곧 있으면 한타가 발발할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다가 이 궁극기를 정확하게 한타에 거의 뭐 꽃이 되어줘야지. 오케이 간다. 오 개굿. 전 이 친구랑 공놀이 하겠습니다. 좋았어. 자 작은 것들 먹어주고 큰 것은 한텐을 위해 남기겠습니다. 좋아. 좋아. 오케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어? 와드 있어? 여기 와드 있네. 절로 가지마. 브랜드랑 혹시 동선이 겹쳐버리면 이거 봐 여기 다 있었잖아. 이런거 조심해야 돼. 이러다 끔살당하는 거거든. 전멸이 빠지거나. 아 바텀 좋아. 개인 무조건 잡을 수 있지. 탱커 둘이니까. 자 미아핑 쳐주고. 자 저희 궁극기를 이거 발동하다가 됐나요? 오케이. 여기 와드 있어. 불로 나올 때 됐네. 좋아. 벤치만 빼주자. 벤치 빼주고 싶은데. 그래야 판테온이 이니시를 하는데. 아 벤치 빨라다가 이거 내 피가 다 빠지네. 도발! 좋아. 와 힐이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에무파저님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힐을 딱 눌렀거든. 대박이야. 좋아. 그 다음에 아이템을 좀 사자. 방출 마법봉. 아 여기서 존냐 가는 것도 괜찮은데. 아니야 딜로 가자. 무빙으로 극복할 수 있어. 가자. 가고 있긴 해. 조금만 기다려 친구들. 제발 걸어만 빨려줘라. 제발. 아군이 당했어. 한테도 가고 있긴 한데 한 명은 마무리하고. 한테도 내려와. 제발 빨리 내려와. 한테 태어나 당했습니다. 숨어. 오케이. 누구 오고 있어? 미포? 당했습니다. 빠져. 좋아. 적들이 이거 백업이 상당히 빠른데, 그치? 얘는 개피인데 W를 생각하고 한번 스킬을 굴려보자. 저 못 막아. 어쨌든 막을 거면은 아무데나 다른 라인 하나 선택해서 막자. 알았어. 아 몸이 이거 너무 바쁘다. 몸이 두 개 세 개여도 모자랄 정도야. 브랜드다 브랜드. 하늘은 세상에. 우리 부시 왜 자꾸 저 적팀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와 이 녀석 나를 너무 얕잡아봤구만. 이 녀석 흔적도 없이 폭파시켜버렸습니다. 그의 재만 남았죠. 저거 근데 약간 유언 같은 거 아닐까? 브랜드가 약간 유언 같은 거. 오리아나가 브랜드님 우리 팀에서 누가 제일 잘하죠? 날 가리키면서 쟤 하고 죽은 거 아니야? 좀 부끄럽다. 무리한 감이 없잖아. 이제 해. 와 딜 봐. 마무리. 와 뭐야 이거 딜. 내가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강해졌네. 딜 뭐야. 좋아. 아이템 좀 옮기고. 좋다. 마무리 짓고 이 해주고 평타 슈 조심 따라가면서
아 이거 실드부터 써가지고 공을 불렀어야 되는데 까비. 브렉 하나 먹어주고 와딕 하나 하고 적팀 한 명 남았는데 블라디미르니까 바텀에 있네. 아니 미드에 있네. 그럼 이거 밀어주자. 야 이번엔 또 우리가 밀차례네요. 좋다. 블라디 바텀. 어, 아리 나왔고 베인 나왔고 이것까지만 밀어주면 되겠다. 나 궁도 있어. 좋아. 펜치 빠지나? 아 펜치 안 빠진다. 우리가 요즘에 롤드컵에서도 승률이 대단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세픽이지. 어 갈게. 공 부르면 하나라도 더 먹자. 공 주면서 하나라도 더 먹자. 좋아. 딱 하나만 남기고 다 먹었다. 좋다. 파이어 린덴이 사전 예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 굴리기 챔피언이야 지금. 구기 종목은 내가 짱이지. 좋아. 좋아. 자몽이 어서 와. 이거 이렇게 이거 위험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괴랄하게 잘 컸기 때문에 제가 안 오는 거지. 만약에 아리보다 못 커지? 그럼 아리가 이렇게 동상 겹치면 무조건 와요. 무조건 개돌이 개돌.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좋아. 가고 있긴 해. 자 이게 여기서 진 게 아니야. 2차 한타가 남았기 때문에 2차 한타에서 이기면 됩니다. 오케이. 블라디 잡자. 아 아깝다. 스펠을 쓰지 말걸. 이런 거 잘 판단해야 돼. 나는 아직 어려. 여러분들이 지금 CS 보고 막 KD 보고 해물님 이제 개잘하시네요 다 컸네요 라고 했다면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어려. 뭐 잠깐만 미션 이거 3데스까지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아 여태까지는 제가 미션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좀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한타도 이겨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지만 기쁠 거 해내겠습니다. 가자. 100개까지 나왔기 때문에 주문력이 한 번에 상당히 많이 상승한 상황. 근데 지금부터 죽으면 안 된다.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좋아. 오케이. 마무리 가능하겠어? 자, Q 한 방 더. 아, 이게 또 안 닿네. 거리가. 까비. 베인 한 방일 것 같은데. 좋아. 자, 불러 한번 시작해 봅시다. 베인이 먹고 있을 것 같아. 그렇지? 호랑이가 나타났네. 이 세상에. 자, 조심. 베인까지 같이. 대박. 오케이, 마무리. 이러면 이거 바로까지 가능하지. 베인 집에 가야 되니까. 더 빨라지게 해주고. 아, 다 빨라지게 해줬어야 됐는데. 가능해. 오. 길러주면서. 이거 마무리 되죠? 베인이 다 죽는 그림. 마무리. 길러오면서. 핀카드 하나 뒤로 빠져주고. 블라디 못 잡았어? 톡탁 개피인데. 아,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 아, 판테온이 피가 개피네. 여러분, 항상 조심하세요. 발언을 할 때는 상대편의 빛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편의 피도 봐야 됩니다. 오늘 한 가지 교훈을 얻었군요. 갑시다. 보호색하고 죽었네. 오케이. 좋아. 아 5데스 미만이야? 3데스라면서. 왜 5데스로 바뀌었지? 좋아. 대포 미니언을 향한 레오나의 열정을 막을 수 없다. 승리 시 500개, 5데스면 500개. 아 진짜?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구나. 대박 미션이었구나. 공허 가면은 지금 딜 쩔어요. 공허 갈 거야. 가. 물어. 제발. 아. 안 통했다. 조심해야 돼. 적팀이 CC기가 하드CC기가 사실 없거든요. 아리의 매혹인데 다들 막 그 확정 CC기가 아니기 때문에
존냐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 무빙이 살아있어야 돼. 각시탈 원딜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았어? 궁 맞았어? 공원 집화가 필요하겠구만 이거. 마무리 짓고 좋아. 좋아. 이거 애매하네. 두 명 잡았는데 바론 되는데 이거 딜러가 두 명 죽어가지고. 미포 부르고 바론 가자. 빨리 유닛 해봐. 안돼. 5대5대스 미반이구나. 와 좋아. 와 이런 세상 미션 거친 분 누군지 몰라도 진짜 현명한 분이네요. 7데스 4킬 9데스 29분에 263개 CS를 먹은 저보다도 더욱 훌륭하신 분입니다. 와 이런 세상에 미션 걸어주신 분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패스트님 스티커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5데스 미만이면 4데스까지입니다 무슨 소리야. 5데스까지지. 5데스 미만이면 5데스가 포함되는 거지. 궁 아껴. 저 궁 썼는데 궁 안 아껴던데. 이하일 때가 포함이지. 미만이면 4데스. 아 알았다. 미션 걸어주신 분이 5타 났다. 미만하고 이하랑 헷갈리셨다. 맞죠? 이럴 때 여러분들 논란을 잠재워주셔야 돼. 이럴 때 미션 걸어주신 분이 논란을 잠재워주셔야 돼. 맞죠? 보통 이게 미션을 딱 떨어지게 걸어주시지 4데스, 3데스 이렇게 애매하게 안 걸어주시거든. 좋아. 초3 때 배웠어요. 초3 때 놀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공부했어. 궁극기 대박 들어가야 돼. 좋아. 조심. 미포가 없다. 판템 나왔고 바텀에 억제기만 있는 상황이구나. 오케이. 와 이런 거 그냥 궁 써버릴 걸 그랬나? 상영기도 1인공 그냥 써버리더라고. 아! 이런 세상에. 아 공기보다 베인이 가벼웠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뒤에 온다. 물 수 있겠어? 좋아. 나이스. 좋아. 바론 가능하다. 바론 가능하다. 적들이 방심을 했구만. 좋다. 자 시야 좀 봐주면서. 야 이런거 이때 바론 봐야지. 벤치 바뀌어서 좋아. 얘들아! 호응해. 일단 호응해. 바론이 중요한 게 아니야. 팀원들의 뜻이 중요한 거야. 자 실드 주고. 태연아 조심해라. 이거 다 같이 가야 돼. 야 이거 너 그러면 허둥쇠를 보낸 거 아니냐? 야 다 살아났는데. 좋아. 이러면 바론 안 먹으면 돼. 그뿐이야. 좋아. 이제 이니시에이팅을 보자. 이제 한타로 접어드는 거. 한타로. 아리 거기서 뭐해. 가 임마. 나 눈이 온다. 이거 들어온다. 그렇지. 아리 들어온다. 마무리 짓고 뒤로 빠지고. 으아! 속도라! 아하하! 이럴 때 세상에! 공원 주파견 사고. 아 내가 호응이 안 되는 타이밍에 궁을 썼구나. 반성하자. 와 이제 그러면 한 번만 더 죽으면 이제 끝나네. 와 이제 죽지 말아야 돼. 이제 진짜 죽지 말아야 돼. 이제 진짜 죽지 말아야 돼. 아 죽지 말아야 돼 하는데 양심 없냐님의 아이디가 오늘따라 쓰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이제 생존 미션은 끝났습니다. 페스트님 스티커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좋아, 승리! 승리 미션이죠, 승리 미션. 승리하자, 승리. 좋아. 잘 건데, 외만전이 팬클럽까지 감사하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 조심해.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각이야. 어차피 미스포츠 같은 경우는 잘 못 커도 궁극기 각만 잘 잡으면 다 전부 다 반피 이상 깎아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바로 내 와드가 필수다 지금. 무묵님 별풍선 100개로 통 큰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머리 CS 왜 이렇게 많냐며. 대체 무묵니 무묵고 CS가 그렇게 많냐며. 감사합니다. 그저 세상에 길가에 놓인 미니언만 먹었을 뿐입니다. 때론 바위개도 먹었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조심해. 이 정도 바위개만 먹는 걸로도 충분히 와딩이 가능하자. 간혹 가다가 대회에서 바위개만 먹은 거 보고 여기서 뒤로 다 이동해서 먹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솔랭에선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아군이 당했어. 좋아. 너무 발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절대 안 돼. 방심해서는 안 된다. 발언 먹히고 요즘에는 발언이 거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등비등한 게임은 발언에서 분위기가 전세가 바로 바뀐다. 조심해야 돼. 조심, 너무 많이 나가지 마. 레오나 물렸다. 가자. 이런 거 여기서 숨었다가 가는 거 마무리해주는 것도 괜찮아. 좋아, 공기팡 좋아. 펜시 빼주고. 좋다. 이제 궁극기 없이. 인생 망했다. 바론 내주고 다시 시작하자. 괜찮아. 다들 방심한 거야. 아, 바론 내주고 다시 시작하자. 우리 실식이 좋아서 충분히 가능해. 실의에 빠지지 말자. 페인바 바론 먹고 교만해졌다. 적들은 방심할 거야. 그건 바론을 먹은 것보다 더 큰 손해야. 이득보다 손해가 크니 적팀은 손해를 보았다. 좋아 좋아. 펜스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두르당님께서 안 끝나 내가 막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만두르당 별로 100개로 통큰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게임 끝날까가 아니에요. 제가 또 협곡의 각독입니다. 전 끝날까가 안 끝날까가 정확히 봐. 이거 안 끝날까기에요. 억제기는 밀릴지언정 게임은 끝날까가 아닙니다. 좋아. 안 끝나는가? 안 끝난다 이거. 영향 먹어. 수고하셨습니다. 협곡의 각독이 오늘 그 타이틀 물러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판 갑니다. 천 개 날아갔네요. 저는 이미 알았어요. 판단력이 대박인 해물파전은 갈리우가 날아갈 때부터 하늘로 솟을 때부터 아 천 개도 날아갔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암시했습니다. 예상했죠. 고생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주지? 태훈이 이 친구도 잘하긴 했는데 태우 빵통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중후반에 활약하기 좀 힘든 그런 분위기였다. 갈리우한테 리더십 하나 주자. 갈리우 지금 잘했는데 아깝다. 그래프 역시 오리아나의 딜량을 막을 수 없지. 베인이 더 높네 세상에. 아리 스이발 진짜 존나 못해. 팀 3습 스코어 중 100승 참하는 뭐야. 나는 타 참 안하는데 우디르 왜이래. 우디리 이 녀석. 우디리가 못한 것 같은데. 아리 잘했는데. 아리 나의 영혼의 라이벌. CS가 어마어마. 원딜 하늘과 땅 차이다. 원딜이 잘했긴 했어. 원딜이. 야 솔직히 나 잘했지? 넌 누군데? 블라디미르. 정글 똥쟁이. 다들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화의 장 채팅창이 아니야. 이거 그냥 낙서장이야. 자기 하고 싶은 낙서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여기서 욕한다고 해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멘탈 깨지지 마세요. 여기서 욕드는 당사자 본인이라고 해도 하나 신빙성 없습니다. 다음 판 갑니다. 다음 판 갑시다.